캠핑카도 한 대에 도착하는데요. 화창한 봄나들이의 또 다른 멤버는 후배 가수 박일남 씨입니다. 아니 얼마만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엄청, 아니 차도 잘생긴데 사람은 더 잘생겼네. 어떻게 타야 돼? 아야 이런 차 옛날, 어머 너무 멋지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멋진 차는 처음 타보네. 햇살 좋은 봄날. 노래와 함께 살아온 세 사람의 추억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옛날에 그, 저, 선배님, 아담 사이즈 씨거든. 네, 맞아요. 얼마나 이쁘셨는데. 귀엽다 그랬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치마를 10cm 길게 하고 8cm 하이힐을 신었어요. 따룩단 얘기 듣고, 따룩단 장모님 오면 되겠다. 처음. 이등에 장모님 그때 깜짝 놀랐어요. 따로 없는데, 아니, 김이랑 장모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모님이에요. 인자 없는 장모, 장모님이네. 나는 야구를 꾸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는 그리운 영남꽃. 여행의 종착지는 강화도. 아, 왔어요. 네, 여기 있네. 아, 여기. 금사향씨의 노래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꽃 다 뽑아버렸나보다, 없어. 노래비 어? 엄마 왔다. 까만 글씨가 지워졌네, 그치? 지난 2007년, 강화도의 한 사찰에서 세워준 노래비. 그동안 보고 싶어도 혼자서는 올 엄두가 나지 않았던 금사향씨.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듯 만감이 교차합니다.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소.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제가 여기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주사 맞고 저 세상 갈 사람인데 살아서 이렇게 모두 우리 대단한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감격하고 감화감동됐어요. 그렇죠. 네.